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적시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자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냐며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는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 아니고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며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아버지는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를 적극 적용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씨는 자택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1일에도 SNS에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 그 돌은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자신의 SNS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짧은 설명을 적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산을 든 채 먹구름이 짙게 낀 하늘을 보는 모습에 걱정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집과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2억 2천여만 원 상당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다혜 씨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취업 후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서 씨의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타이 이스타젯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발탁된 바 있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발탁에 따른 대가로 서 씨의 취업을 주도해주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누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식에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뷰처럼 느낀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주장하시고 4대 권력기관 개혁을 주장하시다가 퇴임 후에 아들 권오 씨도 6번 소환당하고 또 대통령 본인도 소환조사 당한 가운데 검찰에서 온갖 모형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임 시절에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찰의 즉석 수사 범위를 이제 2대 중요 범죄로 줄이는 등 검찰 개혁의 성과를 냈는데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봤다고요?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실에 보고 안 받았어요? 제가 차관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검 차장실에 보고 안 받았습니까? 대검 차장 시절에도 이 사건이 4년간 수사한 겁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차관 오셨는데 이 사건 지금 4년째 수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2년째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대검 차장 시절에 차관 시절에는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실에도 보고를 받았는지 아 이게 4년째 수사가 되는 거고 예. 더군다나 성남 FC 후원 사건 그리고 요즘에 김건희 무혐의 면제부를 준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할 때 이런 일입니다. 지금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검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검사장인데요. 예.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윤석열 총장과 가까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공정하게 수사 되겠습니까? 저는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만 보십시오.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주지검 한 검사가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예, 이게 전 사위 70대 노모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렸는데 닿지 않아 문자 드립니다. 먼 길 찾아왔는데 별 말씀 하지 않아 얼굴만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몸이 편찮다고 하셔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70대 노모에게 찾아가고 무려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목욕탕까지 찾아와서 만나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감찰하다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그래요. 검사가 이렇게 해도 참고인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수도권 수준입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무시하고 이렇게 참고인에까지 수도권식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 보겠습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지금 7달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생은 누가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7순 넘어가 2017년까지 사용한 휴대폰을 가져가서 또 태국 거주 대통령 딸 가족이 거주할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시 귀국했다고 해서 출금지하고 압수색하고 또 지역과 관계가 없는 어머니 매형들까지 소환 통보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문다혜 씨 집 압수색하면서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다혜 씨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와 수사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 대이탄으로 봅니다. 이 사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계속 받았잖아요. 아니 제가 차관 온 뒤로 보고를 받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이 사건에 그 보도도 안 봤습니까? 보도는 봤습니다. 보도는 영구 왜 봤습니까?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전주지검에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점이 사실과 다릅니까? 지금 아이패드의 압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또 그 목욕탕에 지금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찾은 걸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경위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경위가 달라도 목욕탕에 간 것은 맞잖아요. 참고인에 이렇게 검사가 직접 70 노모를 찾아가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하다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검찰 누가 신뢰합니까? 저는 이쯤이면 검찰은 이제 운명을 다했다. 이제 완전히 폐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